준비되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6년 전에는 신인 연기자라는 개념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 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네. 그때 뭐 좀 연습 많이 했었어요? 몇 개월씩 하고 이제 계속 좀 그룹 막판에 이제 데뷔를 앞두거나 이럴 때 제가 이제 계속 빠져나왔었어요. 사실. 본인이? 네. 노래는 잘 안 되고요? 전 노래를 좋아하는데 몸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네, 또 춤은 못 춰요. 한유리 씨도 배역 때문에 유학을 갔었어요? 아, 아니요. 이게 유학이 아니라. 야, 배역 때문에 유학. 유학 멋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아, 연변에서 네. 촬영을 해야 되는 아.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실제 그 연변에 있는 사람들과 네, 사람들과 직접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말의 차이가 이제 심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가서 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울리면서 그 푸른 강은 흘러라라는 네, 독립 장편이고요. 잘 따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 배우 중에 제일 잘하는 제일 연변 쪽을 네. 어. 네. 이번에 많이. 저기 결혼 앞두고 저 뭐 연변식으로 좀 덕담이라든지 이런 거 뭐 불가능한가요? 연변식이 아니 그냥 연변사들 그냥 연빙수면서 하니까 아 예능도 이해야 연변사투리로 저한테 좀 축하 좀 해주시라요 제가 보기엔 네. 5월에 하는 건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잘하시네 그리고 잘 선택은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날에 화목하게 또 가정을 이루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마 올해 100년해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잘하네, 잘하네. 자연스러워. 역시 마리테 출신이야. 그리고, 야, 기가 막히네. 이거 봐. 과장 되지 않잖아. 아, 그러니까. 아, 잘 들었고. 100년해로. 아, 자연스럽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네. 올해 말을 배웠을 때 친구, 이제 연변에서 사귄 친구가 네.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받아보라고. 그래서 어머니, 네, 전 미령이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 네가 미령이 친구니? 이러는데, 예, 어머니, 뭐, 저 사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랬는데, 네. 어머니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야, 진짜 완벽하네. 근데 연변에 있는 우리 민족분들이 쓰는 그 말투는 북한 사투리하고 섞인 거죠, 거기 특유의.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약간. 네. 사실은 굉장히 거기 분들이 수도분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너무 센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예. 네. 그런 역할이 다. 죽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다 살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이런 얘기하지. 여기서 죽고 싶은 얘기 잘 안 해요.